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항상 추석은 민심의 흐름을 가늠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정치를 잘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이 어떤 수준이다, 또 잘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무엇이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게 되죠. 가족끼리 모이고 또 친인척끼리 모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되는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이 맹사들 가운데서도 추석이 속합니다. 올해는 정부는 유독 추석의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확산을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집권 세력의 주요 멤버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란 그런 단어가 놓여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계속해서 주요 사안을 마치 쫓기듯이 뭉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신문의 사설은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두려운가?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에 쫓기듯이 뭉개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왜 계속해서 보이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추석에 사람들의 왕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는 정부 당국자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눈물 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양반들이 무엇이 그렇게 겁난가,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이 그렇게 불안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미복귀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서둘러서 면죄부를 주어주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검찰이 맛이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저 양반들이 무엇이 저렇게 두려워서 부석 민심을 고려한 무리수라 그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추미애 면죄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는 만만치 않습니다. 저 양반들이 이제는 저런 일까지도 아예 해버리구나.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서해안 공무원의 피격 사건만 두더라도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수준을 넘어가지고 아예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해양경찰청은 뭘 그렇게 구명조끼를 입은 상황, 조류 방향 등을 고려해가지고 월북자로 계속해서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왜 그렇게 심하게 보이느냐, 지금이 월북했냐 안 했냐는 문제를 따지는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사적 이용 사건에 대해서도, 청와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에 대해서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대충 덮고 뭉개고 깔아서 없애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국민들은 정말 분노를 삼키는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누구보다도 법무부 장관에게는 고도의 정직성과 도덕성이 요청이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국민이 죽었는데 죽인 일을 탓하기보다도 죽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권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충 추석 민심을 추스려 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깔아 뭉개고 나가기로 아마 집권 여당이 굳게 결심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국민들 가운데서 꽤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민심의 저변은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뻔한 짓을 뭉개고 깔아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역력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정도로 하면은 사람들이 대충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넘어갈 것 같습니까?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국민을 죽인 자들, 그것도 천인 공노할 그런 방법으로 국민을 사살하고 소각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도 점점 더 그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돌아가신 분이 빚이 많았다, 뭘 했다, 그래서 월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몰아간다는 것을 대부분 국민들이 모르겠냐, 대부분 국민들은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한 사람 외에 차량 시위 못한다, 차량 시위할 때 문 열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옥죄는 것을 내놓고 그냥 사람들이 고조한 나머지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다는 것이죠. 무리수의 끝이 그들이 승리할지 국민이 승리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석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정부가 두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는 두렵다, 우리는 걱정된다, 우리는 불안하다, 어서 빨리 덮자, 어서 빨리 없애자, 어서 빨리 제거하자, 이런 종류의 강한 그런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짓을 왜 했냐, 그렇게 두려워할 일을 왜 했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심경을 파악할 때 그 양반이 내놓는 말이나 글도 중요하지만 은연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고 있는 그런 작은 징후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비중을 둘 수 있죠. 걱정하고 있는 여건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